실제로 그냥 현실적으로 다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인 건가? 그래서 또 다른 대안도 있어. 오우. 우리 그레이 수소 얘기했고 블루 수소 얘기했고 그린 수소 이야기했지? 핑크 수소라는 것도 있어. 핑크 수소. 맞아, 마지막에. 핑크 뭘까, 핑크? 핑크. 아, 그래, 핑크. 그래, 하나. 핑크 뭐야, 핑크? 빼고 하는데. 뭐야, 핑크 수소? 어떤 느낌이야, 핑크 수소? 사랑스러운 느낌. 사랑스러운 느낌. 여성 박사님이 하셨나? 여성 박사님이 하셔서 핑크. 어떤 뭘까? 핑크 수소.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만든 어? 수소를 핑크 수소라고 해. 아. 원자력? 원자력. 원자력 하니까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크게 났었잖아. 근데 그 사고 원인이 수소 때문이란 말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때 사고가 날 때 수소가 관계됐던 거는 의도적으로 수소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수소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자로 안에서 핵반응을 이런 거 저런 걸 시키다 보면 조절이 안 됐을 때 쓸데없이 수소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 아무리 우리가 최대한 원자력 발전소를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혹시나 여러 가지 우연의 안 좋은 사태들이 겹쳐서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잖아. 맞아. 저 후쿠시마 사고가 저렇게 났는데 우리나라도 멀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할까? 뭐 다 도망을 어디까지 가야 될까?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했잖아. 후쿠시마 지역이 아예 뭐 외딴 태평양 항구인데 저런 데 아예 아무도 사람 없는 데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한 연구기관에서 위험성은 최대로 줄이면서 수소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기에는 좋은 방법. 네. 또 개발하고 있다고 하거든. 그거 한번 같이 볼까? 우와. 저렇게 생겼구나. 원자력과 수소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원자력에서 나오는 열과 전기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깨끗한 수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자력에서 나오는 고온의 열을 가지고 물을 데우고 그걸 고온의 수증기로 만든 다음에 그걸 전기 분해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온의 열을 내는 원자로와 수소 생산이 아주 궁합이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자력으로 만약에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으로 대량의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MSR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액체로 된 소금에 우라늄 같은 핵연료를 녹여서 운전하는 원자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원자로는 고체 핵연료를 쓰게 됩니다. 이게 사고 상황이 되면 핵연료가 녹는 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MSR 같은 경우는 아예 역발상을 해서 애초에 핵연료 자체가 액체 상태로 있습니다. 용융염의 액체 상태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굳어버리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자력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주 고밀도 에너지를 아주 작은 용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전기를 만들거나 대량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데 아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2030년대, 40년대 수소 경제를 이룩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수소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원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될 거다.